2024년 4월 17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혜원이 쓰는 치유 사례. 황선정 54세. 시 부모님은 뇌경색 파킨슨. 시모님은 방광염 말기에 고지혈 등 종합병 증세. 맨발 후 모든 약 일체 다 끊고 회복 중. 본인도 고혈당 회복. 맨발 걷기에 확신과 실천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다. 아버님은 2020년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으로 편마비 증세로서 휠체어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데 접지로 회복되길 나날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일지일안에 올려주신 파킨슨 한우가 휠체어 생활 극복 후기를 보고 더 확신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재활병원에 방문하여 앞마당으로 맨발을 대고 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모님은 3년 동안 위염, 역류성 식도염, 방광염, 신우염,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 이명, 불면증, 우울증 등의 여러 질병으로 호소하셨는데 지난해 23년 6월부터 남편의 권유로 맨발 걷기를 시작. 저희들의 일상을 보신 모친은 9월 말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맨발 걷기 시작한 계기는 9월 말 갑자기 혈뇨가 쏟아져 급하게 삼성병원 응급실에 내원, CT 촬영 결과 방광암 1기 소견 판정. 삼성병원에서 2023년 11월 수술을 예약해 놓고 매일 맨발 걷기 진행 도중에 10월 6일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이상으로 수술이 불가 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 계속해서 11일 후 오전 8시 혈액 재검사 결과 갑상선 이상 없음 판정되셨습니다. 작년 11월 8일 예약된 수술키로 약속된 것을 무기한으로 연기했는데 이 결정은 며느리인 제가 단독으로 과감히 내렸는데 다행히도 어머님도 잘 따라주셨기에 어머니의 지금 현재 상태는 혈압약 고지혈증 약 12지장 궤양약 수면제 우울증 약등 모든 일체의 약은 끊으신 상태입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오줌에서 검은 피덩어리까지 빠져나가시더니 그 이후 모든 것이 정상이 되신 것입니다. 쏟아내신 것은 치유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언된 사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고혈압 170에서 200까지 상황 유지하던 것을 오빠의 말씀 듣고 맨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혈압이 140 전후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알려주신 동창 회장님께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는 모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는 호전 반응 증세가 나타나도 믿고 따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도 전이성 신장암 수술 후 경과도 호전되리라 믿으며 아직 남아있는 왼쪽 부신 2.2cm 종양도 사라질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맨발 걷기 치유 사례 380, 신랑의 신장암, 80대 시모님의 방광암, 이명, 불면, 고지혈 모두 맨발로 치유. 이렇게 똑 부러진 현모양처.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